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 길을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절대로 어디, 우리가 어디 간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라는 곳에 지나가시더라. 거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어떻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셨더라. 거기에는 누가 있는데? 수가라는, 수칼이라는 사마리아 한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 어떤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죠. 자, 이제 여리고로 가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아,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때는 세리를 하면 다 잘 살았어요. 왜? 네? 자기 동포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해먹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죄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전혀 그 같은 마을 사람들이나 동족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그러나 돈은 많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궁금했어. 그 사실 이 삭개오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로 온 이유는, 오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한 서너 번 얘기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삭개오는 아직도 예수를 한 번도 본 일도 없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삭개오로서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나쁘죠. 그리고, 온 그 주위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도 나는 참 나쁜 놈이다 라는 것을 알죠. 알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뭐,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삭개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아주 존경을 받고,
주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니까. 존경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런 아주 선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잘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면 제1착으로 갈 거야. 라는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내 얘기를 개척했잖아요. 내 사비를, 내 재산을 들여다가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렸습니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 해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사케오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자기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게 너무나 분명해. 네. 네. 내세를 봐서는 사케오의 입장에서는 무선적이에요? 절망적이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잘 지키면 천국에 보내줄 거고 이거 잘 안 지키면 너는 지옥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율법을 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뭐였다? 진짜 목적은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자, 너희는 이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 왜 지킬 수 없다? 본성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 너희는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게 죄인이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계명을 준 거요? 탐내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걸 이렇게만 주면 우리 살인 안 했습니다. 우리 도적질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갈만 하지요. 라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다. 열 번째. 탐내지 마라.
그걸 딱 보고 정직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탐내는 것도 죄인가? 나로서는 그건 정상인데?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그런 것 같네? 그래서 탐내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그런다면 나는 누가 좋은 것을 보며, 아,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다운,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다면 그 여자가 왜 탐이 안 나겠어? 그렇죠. 그 탐나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정상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처음 탁 만났을 때, 탐났다고! 탐나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이야, 이 사람이야. 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할게요? 전혀 일리는 없고, 나이로 봐서. 그럼 전혀 아니면 곤란하잖아. 내가 가질 수 없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할게? 지금,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뭐예요? 이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의하면. 그게 죄라면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아, 그 10개, 박사님 그 10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맨 10번째인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다른 거 9개 지키면 되잖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른 9개도 못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 왜?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왜 도둑질 해요? 가지고 싶으니까, 탐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고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우리 다 돈이 탐나잖아. 그렇죠. 그건 정상이라니까. 그 정상이 바로 죄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행동만 안 하면 우린 죄 안 지었다. 그런 것이 조건적이다. 행동을 하면 죄를 지은 거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착한 거고. 그래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었냐, 죄인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조건적 사고방식이죠. 자, 그래서, 탐내지 말지니라를 탁 보고, 와. 이것이 탐내는 게 죄라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이상구가 그렇게 그 여자가 탐이 났다면, 그것도 죄지. 그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죄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가진 탐심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게 없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죽어요?
안 죽고 그냥 뭐라 그러면 돼? 너는 마음을 바꿨구나. 착하다. 그러면 그리고 또 와서 상구가 와서 그래요. 제 옛날 탐을 많이 냈는데 이제 예수님 알고부터 탐 안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에이라 이 자식아 그러지. 그걸 뭐라고? 위선이라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 불러요? 항상 예수님이 많이 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뭐예요?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너희들 본성은 악한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다 아주 거룩한 척하고 죄 없는 척하는 것이 그거는 전적으로 외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가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꾸 뭐 잘못한 행동만 죄인 줄을 알고 그 행동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거룩하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수도사들이 이제 동네 수도사들도 동네로 나가서 뭐 식품이나 뭐 채소나 이런 거 살 거 있으면 사러 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아름다운 여성을 봤어. 수도원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수도원을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방이 있어. 예수님 앞에 있고. 그럼 이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여자를 보고 제가 탐심을 가졌습니다. 벌받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으로 쳤어. 그런 게 영화에 많이 나왔죠. 그래 채찍 맞아서 등에 그냥 피 자국이 막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수도라고 그랬다. 자,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았기 때문에 갔어요. 왜? 삭개오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죄가 많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 필요하잖아, 삭개오가. 바리새인들은 그 필요 없어. 그래서, 왜? 야,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왜? 와, 참 나쁜 짓 많이 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이제 세리장이야.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세리 이제 초보로부터 쫙 올라 장이 돼서 나이가 좀 지긋이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자기가 그 어릴 때 젊을 때 돈밖에 몰라가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리 하겠다. 이래 돼서 착착착 이제 진급하고 진급하는 동안에 돈도 많이 먹었어.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뭐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천벌을 받을 거고. 이제 끝나. 그러니까 절망이지. 돈은 많은 많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그 죽은 후에 장래가 내세가 참 큰일 났어.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상태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죄 대신에 죽으실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삭개오에게는 뭐예요? 절실히 필요했다 말이야. 예.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즉 예수님 말도 원수도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봤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는 원수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야.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신다.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자, 대비. 가장 큰 자비, 자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비는 소자소비야. 그것은 조건적 자비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비, 나도 자비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부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그 석가가 참 그 대자, 대비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도 참 여기서 중요한 글자, 도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읽어야 돼. 인자로우신 분이다. 지금 삭개오가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처럼 악한 자에게 일지라도 인자로우신 그 하나님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을 몰랐는데 소문을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 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거지 장님의 눈을 아무런 뭐 없이, 조건 없이. 워낙 했던 소문. 와,
그러면 그 예수님 같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 분명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야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장님된 그 장님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와,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다, 중풍병자를 고친다, 예, 그런 장님을 고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어디에 약속된 대로? 모세 율법에 약속된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케오도, 나한테는 내가 이때까지 배워온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가망없어. 나 같은 악한 죄인에게는, 나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소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수라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예수라는 분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다. 예수님, 그래서 여리고에 오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쭉 공부해보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진심으로 나는 유일하고, 참되신 그 단 한 분의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본인이 직접 왔죠. 이제는 누가 올까요? 그때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 내가 다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참.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작은 키에,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친구 애들로부터 많이 뭐예요?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걔네들, 그래서 아마 한이 많이 맺힌 사람 같아. 그러니까, 뭐요? 내가 세리가 돼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고통을 준 너희들, 내가 세금 많이 때려먹여가지고, 그렇죠. 왜? 여러분, 세금 너무 많이 때렸다고, 삭개오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로마 정부에 얘기하면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력이 당당했다.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세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고, 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뭐.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 앞으로 달려가. 그래서 좀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저쪽으로 가시는데, 저쪽에 이렇게 보니까 뽕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해? 네? 그 뽕나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어떻게 가서 달려가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단어를 하나를 써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달려갔다 이게 아니라, 보면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뭐 자기의 그 지위로 말하면 유지요. 그런데 그 동시 나이가 들고 동네 유지가 됐다 그러면 절대로 달리면 안 돼요. 항상 권위 있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달려.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 불구하고 뭐예요? 달렸다. 그만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저런 분이라면 나는 희망이 있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그리고 달리는 것도 이거는 참, 저 늙은 이거 왜 달려? 이제 이런 비난을 받는데 충분한데, 이제는 어디까지 겨우 올라가? 세상에 노인이 어떻게? 나무 위로 겨우 올라간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예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이야, 어떻게, 비난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에게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왜? 무조건적 사랑만이 뭐니까?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생기요. 그래서 꺼져 있는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받고 켜져야 돼. 그만큼 여러분이 절실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올바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뭘 그런 걸 배우고 왔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간증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충실한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할때 제가 이제 간증은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간증. 우리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서, 그래서 유학을 가서, 한 2년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남편이 독일로 가더니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뿅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아프리카로 갔어.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자기 보고 뭐예요? 자꾸 오라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갔더니 정말 이거 그래서 밤마다 남편을 괴롭혔대. 예. 그래서 빨리 한국 돌아가자고. 그리고 괴롭히고 하다가 덜컥 말라리아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대.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몬살게 선교의 일을 못하도록 해서 가져버렸더니 하나님 벌 주셨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말라리아만 낫게 해주십시오. 살림만 준다면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왜? 죽을까봐. 자, 이런 거는 조건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개 신앙이,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또, 이런 거. 우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다. 우리 집은 참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잘 살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잘 나갔다. 그래서 교회 헌금도 참 많이 했다. 근데 아버지의 사업이, 아버지한테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풍으로,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나가서 우리도 덩달아서 교회를 잘 안 나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실 말, 봐라. 하나님이 노하셔서 아버지를 불쳤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신 차리자. 우리도 계속 교회를 안 나가다가는 뭐요? 아버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나가다가 나는 영 교회 체질이 안 맞아서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쓰러졌다. 그래서 아마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벌을 주신 것 같다. 모든 게 벌이야, 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 나가기 싫은 교회를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회복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회복하니까 나는 또 교회를 나가기 싫었다.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다시는 교회를 안 떠날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교회를 댕겨서 권사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경향이 쭉 지배하고 있어, 분위기가. 그래서 자, 여러분,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갑자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암 환자들이야. 많이 그래요. 안 나가다가 암 걸리면 덜컥 나가. 왜? 하나님이 자기 죄가 많아서 벌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달래려고 어떻게
제 교회에 나갈 테니까 암 좀 잘 봐주세요. 이게 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요? 이게 무슨 거래야, 그렇죠? 은혜는 조건이 없죠, 그렇죠? 거래는 뭐예요? 내가 이러면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아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가인이 믿은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고 아벨이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조건적으로 믿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믿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핍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죠?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죠? 그럴 땐 누가 바울을 또 괴롭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맨날 돌 던지고, 예. 거짓으로 고발해서 제법 감옥에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예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좀 고생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적으로, 생명적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고? 쳐다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 그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고, 다른 성경은 우러러보시고, 우러러봤다는 것은 위로 봤다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낮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죠. 또 높은 사람이 누구를 보고 싶으면 뭐라 그래? 저 자식 저거 뭐예요? 내려오라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어느 인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인간의 아래에 서가지고 우르르 보시면서 네. 자. 옛날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네. 누굴 만나러 갔어요? 교황청에 교황님을 만나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 세상에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님이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천주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황님보다 어떻게 머리를 더 낮췄어.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미국 대통령이 왜 교황 앞에서, 그렇게 교황보다 더 낮추냐? 미국 대통령이 더 높지? 이래가지고 왈가왈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다.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 예수님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삭개오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지. 그렇죠.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높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하룻밤 묵는다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제가, 저도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가면, 이런 별거 아닌 사람을 사람들이 참 존경해줬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이상구 박사님이 오셔서 이 방에 주무셨다. 그 이제 가면요, 그 방 문에다가, 박사님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고, 막 또 꽃도 새로 꽂아놓고, 막 그런 대접을 받아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그 예수님이 내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다. 이거 보통 일이요. 역사에 남을 일이야.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 집에, 세리 집에 들어갔다는 건 절대로 안 돼. 그건 내가 나를 격하시키는 거야. 예수님은 악해, 세리는 나쁜 놈들이야.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려와. 삭개오, 너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다 나한테 풀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하룻밤 자줄게. 조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냥 뭐라 그래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하룻밤 자준다는 것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왔어. 빨리 내려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삭개오가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 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가 내 이름도 알아. 그러면 즉시 삭개오는 뭘 느끼겠어? 내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자신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즉 무조건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맞아들였으니 나는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자기가 대신 죽고. 그렇죠? 그랬더니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라는 저 유명하고 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래 샀는 저자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 세리, 죄인,
가족들의 집. 대화만 나눠도 그건 안 돼요. 대화도 안 돼. 그런데 하룻밤 먹으라. 들어간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전히 구태여 이렇게 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무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빨리 보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로서는 이 삭개오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가지. 나는 이런 삭개오 같이 나쁜 놈의 집이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삭개오 얘하고 얘기하고 나는 이 삭개오 같은 인간하고도 인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감동하겠어 안 하겠어? 와, 이분은 벌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몰라. 왜?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이름도 알지. 네. 그러니까 그래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분이다. 이런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삭개오 입에서 뭐가 나와?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말씀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먼저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내 절반의 소유는 이거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 그 마음이 그냥 우러나. 자기 이 삭개오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 사람 취급을 받아본 일이 없어. 어릴 때는 키가 작고 그래서 맨날 이 속에서 앙심만 내가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셀이라도 되어서 돈을 벌어서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야. 이렇던 삭개오가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 예수는 뭐예요? 욕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하며 특별히 생각해 주는 이 예수님. 감동이야. 내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게 밝혀지는 대로 내가 네 배나 갚겠다. 와,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박수.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랬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가 이 집에 왔다 이 말이에요. 뭐를 주러? 구원해 주러. 그 예수님은 벌써 오실 때부터 삭개오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여리고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리고는 이스라엘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 다 와서 맨 마지막
장애가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잖아.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듯.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수많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인 유대인들도 지금은 더 이상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도 무엇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삭개오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삭개오가 함께 받고 예,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켜서 치유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